장애인의 사랑도 노인의 사랑도 모든 사랑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가 음란하대요. 누가? 바로 서울교통공사가요. 14F, 저는 강다솜입니다. 이 사진들은 지난 6월 친환경 콘돔 브랜드 이브가 의뢰한 지하철 5개 광고인데요. 연인들의 모습 위에 누구나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가 있다 라고 적혀있네요. 사진 그 어디에서도 음란함은 찾아볼 수 없어요.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이 광고를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친다 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. 왜죠? 모두의 안전한 사랑을 위한 필수품인 콘돔, 정말 음란하고 퇴폐적인 건가요?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알아가야 할 물건은 아닌가요?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에 지하철을 논란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요. 상업 광고뿐 아니라 의견 광고까지 무작정 거절하고 삭제하는 것만이 과연 답일까 싶어요. 이 광고들은 괜찮고 콘돔은 음란하다? 과연 누구의 시선에 진짜 음란 마귀가 낀 건지 지하철 광고 심의 기준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된 것 같네요. 지역마다 동물축제 되게 많잖아요. 화천하면 산천어, 함평하면 나비, 양평에 빙어축제까지. 그런데 이 동물들 축제 끝나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? 우선 우리 뱃속으로 가죠. 화천의 산천어 축제 가보면 맨손이나 낚싯대로 잡아서 회 떠먹잖아요. 이 축제에서 죽어나가는 산천어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거의 전부래요. 이 중 대부분은 산 넘어 다른 지방에서 고속도로 타고 온 애들인데요. 여기 살지도 않는 애들을 데려와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노는 거죠. 이 나비같이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? 축제가 끝나면 주인공에서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. 그런데 지난 토요일 동물축제를 반대하는 진짜 동물축제가 열렸습니다. 강아지는 스태프로 참여했고요. 동물을 잡거나 먹는 체험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. 주최 측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축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데요. 나의 축제가 누군가의 지옥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 필요하지 않을까요? 아, 제주도 가고 싶다. 저는 제주도 갈 때마다 우도에 가는데요. 좋잖아요. 푸른 바다 보면서 그 땅콩 막걸리 한 잔 크면. 아, 근데 우도에 렌터카 못 가지고 가는 거 다들 아셨어요? 작년 5월부터 우도에 렌터카 가지고 들어가면 벌금 10만 원을 물어야 했대요. 렌터카가 제한되기 전에는요. 요즘 같은 성수기엔 해안도로, 동네 골목 가릴 것 없이 렌터카랑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서울 한복판보다 밀렸거든요. 오죽하면 교통지옥이라는 별명이 생겼겠어요? 그 와중에 자연은 지치고 주민은 다치고 도로는 막히고 결국 제주도가 렌터카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. 요새 다시 이걸 연장하냐 마냐로 우도 주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대요.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반대하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교통 편해지고 자연 보호할 수 있으니까 찬성하고. 사실 둘 다 맞지만 제가 더 따져보니까요. 방문객은 17.3% 줄었고 차는 68%나 줄었어요.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건 카드 쓴 건 늘었단 말이죠. 장사 안 된다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100% 사실은 아닌 거죠.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해요. 우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, 여유롭고 아름답기 때문이잖아요. 그런 우도에 다시 렌터카가 막 빽빽하게 들어차서 길 막히고 그 좋은 자연 다 상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도에 가겠어요. 렌터카 제한이 단기적으로 보면 피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조금만 더 길게 보면 득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.